un Mercedes.투어를 취미로 하는 꽤 남자다운 주인공 라울. 그는 무엇보다 남다른 신체를 가지고 있었죠. 라울은 이 장점을 살려 삼손이라는 속옷 회사의 모델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유심히 지켜보던 여사장. 한편 또 다른 주인공 실비아는 폭력적인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밤늦게 술집 장사를 하고 돌아온 실비아의 어머니. 조금은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었지만 가족끼리는 매우 돈독했습니다. 실비아는 사실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삼손 속옷 회사의 여사장 아들 호세였습니다. 그리고 실비아는 호세의 자식을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비아를 꼭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게 되죠. 역시나 실비아의 어머니는 이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José Luis me lo ha dicho. Te dije que tuvieras cuidado. No quiero que pases por lo que he pasado yo. 사실 실비아의 어머니는 호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호세는 늘 실비아 어머니의 술집에 와서 유흥과 육체적 쾌락을 즐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모르는 실비아. 어느 날 삼손사의 퇴직 축하연. 호세는 이날을 빌려 실비아와의 교제 사실과 임신 소식을 알리려 하지만 실비아의 어머니는 술집 매춘부라며 호세와 실비아 사이를 이간질하게 됩니다. ¿Crees que tu madre le habrán usado las tortillas? Seguro que sí. Mamá, Silvia quería saludarte. ¿Qué hace tu padre hablando con esa puta? ¿Y por qué? Porque es mi madre. Yo no quiero hacerte daño. Además, Silvia... 그리고 호세의 어머니는 한 가지 계획을 꾸미게 되는데요. 바로 라울을 시켜 실비아를 꼬시는 것이었습니다. Nombre? Raúl González. Edad? 22. ¿A qué te dedicas? Usted estaba en la fábrica, ¿no? Cuando lo de las fotos. Para ti va a ser muy fácil, ya verás. Por las noches está sola en casa. Su madre es una puta. Bueno, dalo por hecho, ¿eh? 그날 밤, 라울은 일부러 실비아의 돼지를 풀어놓게 되고 이를 빌미로 실비아와 직접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라울의 뜻대로 실비아는 쉽게 넘어오지 않았죠. 그렇다고 라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실비아가 임신했는데도 여유로운 호세. 그리고 저돌적인 라울의 키스. Estoy embarazada y tú como si nada. 실비아는 아직까지 부모의 결혼 동의도 받지 못한 호세가 점점 무책임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한편 라울은 몰래 남의 농가에서 투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그것도 알몸으로 말이죠. 그때 경비대가 오게 되고 이들은 가까운 실비아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Oye, ¿nos podrías dejar algo de ropa? Nada, que estamos haciendo lunas.
Nos han trincado. Para limpiarme los pies, es que los tengo manchados de alquitrán. Mira cómo estoy. He dicho que no. Ahora vámonos, tío. Vamos. 그리고 점점 실비아는 라울의 계속된 구애에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날 밤 실비아는 임신 증상과 더불어 호세의 무책임한 태도에 시달려 악몽까지 꾸게 되죠. 다음날 호세의 어머니는 계획 진척을 알기 위해 라울에게 찾아가게 되는데요. 도리어 그녀는 라울에게 빠지게 됩니다. Además, Silvia es una chica muy bonita. ¿Va a acabar gustándome? ¿Y yo puedo acabar gustándote? ¿Cuánto tiempo hacía que no volaba? 그리고 이 덕분에 라울은 여사장을 통해 그토록 갖고 싶던 오토바이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사고가 난 라울. 라울! ¿Qué te ha pasado, Raúl? 다친 라울을 보며 실비아는 어느 순간부터 그를 사랑하게 됐단 걸 알게 되죠. Raúl, mamá. ¿Pero qué es eso? Nada. El cerdito de las niñas. Tu anillo de cielo con nata. 한편 라울에게 빠진 호세의 어머니이자 삼손 회사의 여사장. 실비아는 이제 호세의 손길도 거절하게 됩니다. ¿Qué pasa? ¿Ya no me quieres? Hay otro que, dímelo. Dímelo, que ya sabes que cuando me cabreo tengo muy mala leche. 그리고 ¿Quieres a mí? 분노한 호세는 그녀를 강제적으로 취하려 하는데요. Levántate. Seré muy crío, pero no un imbécil. 결국 그는 집으로 스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홀로 남겨진 실비아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라울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따라온 호세는 실비아와 라울의 지난 스킨십을 목격하게 되죠. 실비아가 라울과 사귄다는 말을 듣고 호세의 어머니는 곧장 그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를 뒤쫓았던 호세. Te he seguido. Estaba seguro de que harías algo. Lo mataré. ¿Y qué ganarías con eso? 그리고 ¿Quién es? Soy la madre de José Luis. Tienes que casarte con mi hijo. No puedo. Lo dices por Raúl, ¿verdad? Debes saber que a Raúl le pagué para que se acostara contigo.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실비아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He seguido con ella. Con lo que yo he hecho por ti. Aunque esté embarazada de mi hijo. Dios, me cago en la puta. 결국 여사장의 말에 홀려 다시 라울은 그녀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Te compraré un Mercedes. 하지만 이 상황을 알 리가 없는 실비아. 한편 호세는 라울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이곳엔 그의 어머니의 차량이 있었죠. 결국 하몽을 붙들고 서로를 죽일 듯이 패는 이들. 그때 하몽으로 머리 정통으로 맞은 호세는 즉사하게 됩니다. 뒤늦게 도착한 실비아와 호세의 아버지. 대책 없이 돈과 사랑을 무작정 쫓은 이들의 말로를 보여주며 이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영화는 상충된 각자의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벌어지는 비극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생동감 있고 정열적이면서 관능적인 카메라 앵글과 연출이 인상 깊은데요. 영화 하몽하몽은 스페인 영화로 이 영화에서 나오는 하몽이라는 소재는 돼지 뒷다리의 넓적다리를 통째로 잘라 소금에 절여 일정 기간 동안 숙성시킨 생햄으로 스페인의 대표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등장인물들이 하몽을 먹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대신 함흥과 마늘이 성적 흥분을 증가시키는 음식이라고 영화 내에서 언급되며 영화는 이 두 소재를 성적인 긴장감을 높이는 은유적인 소재로 사용합니다. 영화의 주인공 실비아는 사실 폭력적인 아버지와 술집을 운영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계속된 아버지의 폭력은 곧 트라우마였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실비아는 무엇보다 남자답고 책임감 있는 남성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실비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남자친구 호세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그에게서 남자답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남성들은 하나같이 줏대없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실비아의 아버지는 매일 가족에게 폭력을 가하고 라울은 실비아와의 사랑을 가벼이 여기며 여사장의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헤어진 호세는 울면서 그의 어머니에게 호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 영화는 카메라 앵글과 성적인 긴장감을 묘사하는 장면, 투 연습 장면 등에서 꽤 남성적인 영화로 비추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여성 캐릭터들이 이야기를 주도하는 영화입니다. 이 때문에 이 영화는 여타의 불륜 영화와는 색다른 느낌을 선사합니다. 영화 하몽하몽에서는 모래와 드넓은 벌판, 거대한 화물차가 다니는 좁은 도로 등 어쩌면 투박해 보일 수도 있는 로케이션이 대부분인데요. 이는 등장인물들이 얽히고 설키는 과정을 더 원초적으로 묘사하는데 몰입감을 선사하는 듯합니다. 특히 흩날리는 모래바람과 빠르게 지나가는 화물차의 모습을 통해 이들의 사랑도 영화의 배경처럼 꽤나 삭막하고 일시적일 것임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어긋난 사랑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고 말하는 영화 하몽하몽이었습니다.